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옛 전남도청 복원이 정부 전담기구 출범과 함께 드디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원형 복원을 요구하며 3년 동안 농성을 이어온 5월 어머니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0년 5.18 최후의 항전지인 옛 전남도청 별관에 원형 복원을 위한 사무실이 꾸려졌습니다. 하나, 둘, 셋!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18 기념식 때 약속한 도청 원형 복원이 2년 만에 첫 발을 내디디게 됐습니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히 복원 사업을 전담할 옛 전남도청 복원 추진단이 지난 8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 직속으로 옛 전남도청은 1980년 5.18 당시 모습으로 복원될 예정입니다. 5.18 당시 시민군이 있었던 상황실과 방송실을 복원하고 도청 뒤편에 자리한 경찰국과 민원실, 상무관도 원형에 가깝게 복원됩니다. 모든 가정은 도청 지킴이 어머님들하고 복원 대책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옛 전남도청 문제는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2002년부터 지역사회 논란의 중심이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을 위해 도청 별관을 철거하느냐 존치하느냐 치열한 논쟁 끝에 구분 철거하기로 가까스로 결론을 내고 공사에 들어갔지만 이곳은 5.18의 마지막 항쟁지이다. 그 전남도청을 온전한 5.18 기념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우리의 뜻은 이미 천명된 바 있다. 우리는 이곳을 지킬 것이다. 전당을 다 지어놓고 난 뒤에는 5.18 최후 항쟁지가 훼손됐다며 5월 단체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또다시 갈등과 반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간 5월 유가족 어머니들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과 삭발투쟁 그리고 헤아릴 수 없었던 그런 상경투쟁들이 오늘의 이 자리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해 천일 넘게 천막 농성을 이어온 5월 어머니들은 감격했습니다. 뭔 말을 그거 할 것 있어? 야 이렇게 되니까 너무 고맙고 반갑고 좋아. 너무 다 좋다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지. 뭔 말을 했나요? 또. 현재 설계작들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벌이고 있는 문체부 추진단은 오는 2022년까지 복원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청 건물이 옛 모습으로 복원되면 아시아문화전당의 핵심 기능인 민주평화교류원은 어디서 어떻게 수행되는지, 도청 건물에 조성된 5.18 콘텐츠 열흘간의 나비대는 어디로 옮겨질지는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3년 뒤 시민 최후 항쟁의 공간이었던 이곳이 우리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남구욱입니다.